안녕하세요. 셀 스튜디오 박차균 실장입니다. 이 채널은 뭐 별다른 건 없고요.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소소하게 뭐 재미난 것들, 그런 거 뭐 물건들, 피규어, 장난감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한두 개씩 구매하면 어떤 건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고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오늘 처음 제가 준비한 게 이번에 그 반다이에서 프라모델 시리즈로 스타워즈 시리즈가 나왔습니다. 이 보시면은 이거는 스톰 트루퍼인데 대충 지금까지 한 10가지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왔거든요. 그 제다이 기사는 안 나왔고 대신 이제 다스베이더는 나왔더라고요. 근데 품절이라 다스베이더는 못 샀고 저는 스톰 트루퍼하고 R2D2 그리고 뭐 옆에 R5D4라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리고 C3PO 이렇게 저는 일단 세 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.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스톰트루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더 복잡해가지고 간단한 거 먼저 제가 보여드리죠. 우선은 박스를 한번 보면은 이 전면 아트가 이게 사진이나 그래픽이 아니고요. 이 그림이에요. 자,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옆면에 네. 옆면에 이렇게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하고 설명들 일본 말이라 저도 잘 이렇게 제품 설명 부속이라든가 이제 가동 부위 같은 거 설명이겠죠. 12분의 1 12대 1 스케일이고요. 네, 다스베이다 또 있고 다스베이더보다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져 있네요. 네,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그 스타워즈의 판권을 디즈니가 샀다고 그래요. 그래서 루카스필름하고 이 디즈니 로고가 같이 그려져 있네요. 그렇게 해서 반다이에서 만든 거고요. 이게 엔화로는 얼마인가? 베이스. 아, 이거 뜯어서 봐야겠네요. 그리고 설명서. 설명서가 칼라로 내부는 뭐 칼라는 아닌데 이게 보면은 이 스톰트루퍼의 무기가 보이잖아요. 이게 보면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영국군 스텐 소총이고 요거는 이거 독일군 MG38인가 4인가에 뭐 그거 갖고 만든 거고요. 얘도 이건 MP40 독일군 MP40 그립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네요. 이 스타워즈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총기들은 다 그때 2차 대전 때 총기들을 많이 프로브로 사용을 했더라고요. 개조를 해가지고 전사지 데칼하고 스티커하고 흰색 이 검은색 러너에 흰색이 같이 사출이 되어 있네요. 네, 이게 베이스인 것 같은데요. 네, 베이스인 것 같고요. 이 관절에 사용되는 폴리캡들. 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폴리캡. 그리고 흰색 파트. 일단 사출 상태를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? 보여드릴까요? 이거 반다이가 제가 한참 그 프라모델 만들 때도 그랬지만 뭐 사출 기술이 좋은 회사라서 네. 좀 깔끔하네요. 검은색도
별 빠진 건 없는 것 같고요. 이게 보니까 디테일이 아 좋은데요. 일단 뭐 조립해봐야 알긴 하겠지만은 런너 상태로만 보면은 아우 사출은 잘 돼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조립을 하고 제가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. 자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. 이게 조립을 하는 데는 대략 한 2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. 이게 뭐 제가 이제 찍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작업을 한 탓도 있겠지만은 관절이 이게 보면은 이중 관절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런 팔꿈치라든가 어깨 이 대퇴부 뭐 이런 무릎 이런 곳이 하나의 흰집 그 관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관절이 있어서 그거를 조립하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. 좀 더 걸리는 대신에 이제 동작의 자유도가 조금 더 좋아졌죠.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한번 꺾여지고 여기서 한번 꺾여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구부러지고 그만큼 동작이 자유로워졌습니다. 그렇게 해서 포즈를 취하기도 좋고요. 이 다 조립을 하고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상태는 매우 깔끔하고요. 이제 스냅온 방식이라서 특별히 제가 접착제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조립을 했는데 뭐 다 잘 되는데 그래도 몇몇 연결 부위는 보면 약간씩은 틈새가 보여요. 그래서 뭐 좀 더 깔끔하게 조립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접착제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아니면 그냥 뭐 나는 간단하게 조립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끼워서 조립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헬멧 부위 같은 데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 퍼팅 라인이 보여서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베이스에는 다른 베이스들과 연결할 수 있는 이 장치도 준비되어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개를 좀 더 많이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키는 이게 12대 1이라서 과연 얼마나 크길까라는 것도 좀 궁금했는데 제가 대충 재보니까 한 155mm, 156mm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조립을 하면서 보니까 이 눈 부분은 녹색 클리어 파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검은색 러너에 같이 사출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안에서 LED를 켜거나 하지 않으면 특별히 눈에 잘 띄지는 않네요. 눈에 띄지는 않는데 일단 약간 클리어 파트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조립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손이 6개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좌우 각 한 쌍 그리고 한쪽은 주먹 쥐고 있고 한쪽은 손가락을 펴고 있는 손 한 쌍 그렇게 해서 각 세 쌍의 손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게 허리 그 탄띠 부분이겠죠. 이 뒤쪽에 이 보면 지금 이 홀스터가 달려있는데 이 부분의 파트가 여분으로 들어있습니다. 좌우가 이게 뭐 그냥 공간이 남아서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모델은 또 이게 더 필요해서 있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고요. 이 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벗겨서 이 기관단총을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들려서 그 손에다가 무기를 잡고 있는 손에다가 끼워서 뭐 장착할 수도 있고 저렇게 홀스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장착할 수도 있고요. 혼자 뭐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다 됐고요. 이렇게 조립을 끝낸 상태로
도실 수도 있고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습식 전사지나 스티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붙일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습식 전사지를 한번 붙여볼까는 하는데 이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이것도 조금 들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다음 편에 제가 한번 이 작업하는 거를 편집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은 됐습니다. 이게 완성이라기보다 가조립 완성이죠. 그래서 근데 이 상태로도 충분히 모양이 그럴싸하죠?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장식해 두시거나 다른 스톰트루퍼들하고 아니면 다스베이더하고 같이 전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다음 편에 이 파트 2에 이제 이 데칼과 약간의 디테일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